무역위원회는 최근 중국산 H 형광에 대해 덤핑 조사에 들어가자 중국 7개 업체가 수출 가격 인상을 제의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H 형광의 국내 생산 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내수 판매 가격 인상과 판매 증가로 매출과 이익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.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 형광에 대한 덤핑 조사를 이달 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이번 제의에 대해 기획부의 건의에 결정되면 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덤핑 조사를 중지합니다.